매수해 이병 풀파크. 안녕하세요.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. 아, 여러분, 그 긁어치는 거 연습들 좀 해보셨어요?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막 상 타이밍, 막 좌우 타이밍 쓰면서 연습 한번 해보셨습니까? 아, 어렵죠? 어렵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어려웠을까요? 지금이면 얼마나, 내일 어디가? 오스카이 72? 어, 그 양잔 디저나 그거 어떻게 가? 어디가? 우정일스? 오, 거기는 뭐 중지니까 편하게 칠 수 있겠네.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. 그냥 어떤 잔디 형태건 간에 나는 내가 공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그 트러블샷 할 때 찍어쳐요? 들어쳐요? 그럼 찍어치라면 찍어칠 수는 있습니까? 정확히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주도적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긁어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.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미션 들어갑니다. 긁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, 골프 스윙에서 내 셋업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그립이라고 합니다. 그립은 내 몸이 쓰는 힘을 고스란히 클럽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점이에요. 그런데 내가 스윙을 정말 세게 하려고 하는데 부드러운 그립을 잡으라는 주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뭐 이건 죽으라는 소리죠. 뭐 지금 완전히 후려갈길 건데 그립이 놓치면 마찬가지잖아요. 아, 비행기를 탔는데 덜컥덜컥 소리 나면은 아 뭐 불안해서 타겠어요? 일단 스피드라는 게 들어갔을 때는 무언가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은 견고해져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드리는 그립의 형태는 바로 꽉 그립입니다. 꽉 그립. 꽉 잡는 거예요. 꽉.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뭐 인터락킹이건 오버래핑이건 여러분들 그립 형태로 해서 정말 손가락이 이렇게 하얘질 정도, 이렇게 하얘질 정도로 꽉 잡으세요. 정말 이건 뭐 아우 이거 아우 잡았더니 겨드랑이가 딱 붙어요. 가만히 놨어요. 딱 붙었더니 잡았더니 겨드랑이가 살짝 붙어요.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셋업입니다. 근데 보통 겨드랑이 딱 붙이세요. 그 다음에 그립이 힘 빼세요. 그러니까 덜렁덜렁 해가지고 몸은 굳어있죠. 손은 자유롭죠. 그러니까 뭐 이건 최악의 샷 결과를 만들죠. 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립만 꽉 잡으세요. 꽉. 일명 꽉 그립이에요. 그러면 제가 그립을 꽉 잡은 상태에서 힘 빼 그러면 잘 보세요. 손. 여기에서 꽉 하면 하예요. 힘 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빼요. 근데 저는 힘 빼 그러면 이 힘 뺀 거예요. 꽉 잡았어요. 힘 빼 그러면 이거예요. 지금 힘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그립은 단단하게 잡혀 있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단단하게 주세요. 힘 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나버려요.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죠. 오버스윙이 된다, 뭐 한다. 그냥 모든 건 그립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.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것들도 어떻게 그립을 단단하게 잡아도 이렇게 가요. 이렇게 해서 몸을 털어야 되는데. 그래서 꽉 잡은 그립에서 힘 빼세요 했을 때 거의 같은 형태로 잡혀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꽉 그립이에요.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에서 꽉 잡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꽉 잡고 중요한 건 꽉 잡는 이유는 긁어치기 위한다고 그랬죠. 긁어치기 위한 그립이에요. 이렇게 해서 스윙을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긁어치는 건 성공을 했어요. 근데 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초코바를 하나씩 먹어야 돼요. 아니면 사탕을 하나 쭉쭉 먹어야 또 하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제 그 어르신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. 이 프로 나는 언제까지 공 칠 수 있을까?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선생님, 그립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칠 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스윙을 하는데 그립이 저조히 내 손님이 없어서 공을 채가 안 잡혀. 그럼 그때는 골프 그만 치시고 이제는 그냥 손주들 돌보세요. 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즉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평생 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가장 늦게 빠지는 부분이 손인 것 같아요. 손이 가장 많이 쓰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꽉 그립을 위해서 단련할 수 있는 방법, 그립이 약하면 거리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꽉 그립을 잡으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70m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꽉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꽉 잡으면 제가 조금만 휘두르잖아요. 그러면 거리도 훨씬 더 낼 수 있어요. 꽉 그립은 내가
지금 몇 나갔나? 184 정도 나갔네요. 꽉 잡으면 내가 신경질을 내고 그냥 분노의 샷을 해도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그 생각도 해봐요. 막 팟5에서 뭔가 세게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늘 보면 우측으로 밀리잖아요. 여러분들이 몸을 휘두를 수 있는, 그러니까 턴을 할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만큼 그립의 힘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런 밀리는 미스샷을 하게 됩니다. 제가 그 악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악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든 좋아요. 뭐 쿠션이 있는 건 좋아요. 뽁뽁이 그 비닐도 좋고 이런 그 헤드커버도 좋고 뭔가 손에 잡히는 쿠션이 있는 거면 상관없어요. 그냥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하면 손이 너무 아파요. 근데 약간 쿠션이 있는 건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또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계속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립의 힘이 상당히 좋아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꽉 그립이 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초코바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을 빼세요. 그러면 쥐군 상태에서 힘만 살짝 놓으면 돼요. 그러면 단단하게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뭐 그립을 잡을 때 무슨 뭐 병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치약이 짧든 말든 뭐 스펀지 물이 머금고 있는 다 웃기는 소리고요.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 죽으라는 소리고요. 병아리를 갖다가 제가 꽉 그립 잡으면 병아리를 어떻게 해요. 그죠? 그냥 병아리가 살 수 있는 정도 쥐는 건 그립이 아닙니다. 이건 그립이 아니에요. 골프 그립이 아니에요. 제가 그냥 단연코 말씀드릴게요. 무조건 꽉 잡으셔야 돼요. 골프 그립은 무조건 꽉 잡으셔야 돼요. 왜? 지면 의존형으로 골프를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은 느슨하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. 그런 분들은 뒤땅나고 단면이 막 앞쪽이 푹푹 파이고 그런 들쭉날쭉한 샷을 하죠. 그런데 그립이 단단하고 단단한 상태에서 내가 공을 내 몸 주도적으로 샷을 할 수 있는 이런 골퍼들은 그립이 반드시 단단해요. 그리고 스윙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윙 모양이 그렇게 틀어지지도 않아요. 요란하지 않죠. 막 가고 막 이런 스윙 가는 선수들 보면 대체로 아니면 골퍼들 보면 그립이 물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자, 그 긁어치기의 첫 번째 미션 꽉 그립을 잡아라. 거기에서는 꽉 잡은 상태에서 몇 번 쳐보고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에 붙죠. 그 다음에 힘을 딱 빼는 게 완전 놓는 게 아니라 살짝 힘만 뺐을 때 잡혔을 때도 굉장히 견고하게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약한 그립 잡으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손목에 대한 간혹 그런 레슨을 하죠. 부드럽게 잡으세요. 그때는 손목의 쓰임은 이런 겁니다라고 느껴보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습관을 하면 꽉 잡아도 되게 신기한 거. 꽉 잡으면 공 못 감을 것 같죠. 꽉 잡으면 훨씬 더 공을 갖다가 편하게 드로우나 페이드를 칠 수 있어요. 이해는 안 가겠지만. 반드시 그러니까 꽉 그립, 접 잊고 잡으세요. 그리고 긁어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 미션은 꽉 그립 잡고 한번 긁어보는 겁니다. 연습해 보십시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대!